제가 들려드릴 118번째 소설은요,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입니다. 스카르메타는 칠레 작가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작가 중 한 명이에요. 네루다의 우편배달부가 그의 가장 대표작입니다. 이 소설은 칠레의 국민 시인 네루다를 소설 속의 인물로 설정했어요. 실제로 네루다의 삶을 그대로 옮겨놓고 주변 인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칠레는 1973년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이걸 설명해야 이 소설을 잘할 수 있어서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1970년에 칠레는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서 사회주의자 아엔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어요. 아엔데 정부는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했고요. 여기에 반대한 이들이 있었죠. 그들은 자본가들, 군부,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칠레가 제2의 쿠바가 될까봐 우려했고요.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칠레는 굳세게 버텼어요. 그래서 CIA 지원하에 군인이었던 피노체트가 중심이 돼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군부의 승리로 쿠데타가 끝났고요. 피노체트 독재가 1990년까지 이어졌어요. 이 기간 동안 고문, 숙청 등이 무자비하게 이어졌죠. 시인 네루다는 사회주의자로 아엔데 대통령 쪽이었어요. 스카르메타는 네루다를 너무 좋아했고요. 그를 소설 속으로 갖고 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설은 살벌한 혁명의 물결 속에 있으면서도 시인의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일 포스티노. 상도 많이 받았고요. 굉장히 좋은 영화였어요. 혹시 영화를 보실 거면 소설을 먼저 읽고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화는 소설이 많은 부분을 담지 못하고요. 영화를 먼저 봐버리면 소설을 읽으며 그 영상에 갇혀버리거든요.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대통령 선거 즈음부터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던 시기까지입니다. 공간은 칠레의 산티아고 부근 이슬라 네그라라는 마을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리오 히메네스는 17살이고 이슬라 네그라에 살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어부예요. 아버지를 따라 고기 잡는 일을 했지만 그 일에 정을 붙이지 못해서 계속 할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는 마리오를 볼 때마다 일자리를 구하라고 계속 잔소리를 했습니다. 마리오에게는 자전거가 한 대 있었어요. 그걸 타고 매일 폭우를 벗어나 산 안토니오 항구까지 갔습니다. 거긴 마리오의 마을에 비하면 호화찬란했고 그곳에서 길에 붙은 영화 포스터를 보다가 돌아오곤 했어요. 그러다가 구인 광고를 보고 취직한 곳이 산 안토니오의 우체국이었어요. 우체국장인 코스메는 마리오를 채용하면서 월급이 쥐꼬리만큼이라고 말했죠. 마리오의 업무는 이슬라 네그라를 담당할 우편 배달부였는데 거기에서 편지를 받을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고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다 그를 몰라서 편지라는 것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마리오가 편지를 배달해야 되는 단 한 사람은 파블로 네루다였습니다. 네루다는 칠레뿐 아니라 세계에 널리 알려진 시인이었어요. 마리오는 아침이면 칼같이 우체국에 출근했고 코스메는 마리오에게 우체국 열쇠를 아예 맡겨버렸어요. 그는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렸죠. 늦잠을 자고 낮잠도 자고 밤잠도 푹 자는 생활. 마리오는 근로 의욕이 나날이 늘어갔고 코스메는 맘껏 농땡이를 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한 병 선물했고 나탈리 우드가 나오는 영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보았고 녹슬지 않는 독일제 무쇠 머리빗을 샀어요. 그리고 마리오의 유일한 배달인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집 일상 송가를 한 권 샀습니다. 책을 갖고 다니다가 적당한 기회에 네루다에게 사인을 받을 작정이었어요. 그러나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늘 굼뜨게 편지를 받고 날렵하게 팁을 주었고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작별을 고했어요. 뭔가 항상 자기 세계에 푹 빠져 있는 듯해 보여서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네루다의 다른 책도 샀지만 결국 시인의 헌사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느라고 꿈에 그리던 산티아고 여행을 포기해야만 했을 때는 일말의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흐리면서 마리오는 시인과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편지를 주고 돌아서서 헤어지는 건 슬픔이었지요.
시인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물어볼 것도 많았고 그가 받는 편지 내용들도 다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네르다는 편지를 받고 그중에 스웨덴에서 온걸 보더니 마리오가 있는 곳에서 뜯어보았어요. 그가 노벨문학상 후보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상을 받을 것 같냐고 마리오가 묻자 올해엔 유력한 후보들이 있고 매년 후보에 오르는 것도 마땅치 않다고 했어요. 그날 팁을 받으면서 마리오는 우울했어요. 팁을 주었다는 건 헤어지는 걸 의미했기 때문이었죠. 그가 풀 죽어 있자 시인은 왜 전봇대처럼 서 있는가를 물었고 마리오는 자기가 창처럼 꽂혀 있는 거냐고 묻자 시인은 체스의 탑처럼 고즈넉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메타포라는 단어를 알려줍니다. 메타포는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달라니까 비가 올때 하늘이 울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건 단어를 괜히 복잡하게 부르는 거 아니냐고 묻자 이름 자체는 단순 복잡한 것과는 상관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만일 단순하게 불러야 한다면 날아다니는 것들은 다긴 이름을 가지면 안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마리오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도 시인이 되고 싶다고 하자 네루다는 우편 배달부를 하는 게더 독창적이라고 적어도 많이 걸을 것이니 칠레의 시인들처럼 살이 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죠. 그래도 시인이 되고 싶다면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를 하나 낭송해 주었습니다. 그걸 듣는 동안 마리오는 네루다의 입을 통해 나온 단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듯한 체험을 했어요. 단어들이 바다처럼 움직였다고 놀라워하자 그게 운율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오는 그날 이후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바다의 움직임을 보았고 부드러운 백사장에서 미풍이 산들거리는 것도 보았지만 아무런 메타포도 떠오르지는 않았어요. 바다의 모든 것은 웅변적이었으나 마리오는 침묵을 지켰고 너무도 굳게 침묵하고 있으니 돌멩이들까지도 수다쟁이 같아 보였습니다. 네루다에게 전보가 나왔어요. 코스메는 좀 기다렸다가 다른 편지에 한꺼번에 갖고 가라고 했지만 마리오는 네루다에게 여러 번 가고 싶어서 전보만 들고 달려갔어요. 그 전보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온 것이었고 민중연합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서달라는 거였습니다. 마리오는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아버지는 읽고 쓸 줄도 모르면서도 단한 권의 책을 갖고 있는데 그게 네루다의 시집일 정도니 대통령이 되는 건 문제 없다고 했지만 네루다는 덤덤한 표정이었어요. 마리오는 어느 날 주점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납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아트리스. 17살로 밤새 곱슬머리에 슬픔을 머금은 듯한 갈색 눈, 탱고를 추고 싶을 만한 날씬한 허리. 그 주점은 그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어요. 그는 그녀를 보는 즉시 사랑에 빠졌습니다. 마리오는 네루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엮어낼 줄 모르는 어부들 뿐이라 자기가 도움을 받을 데가 없다고 했죠. 네루다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어부들도 한때는 사랑에 빠졌었고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어떤 말인가를 했을 거라고 했죠. 마리오는 주점에 함께 가달라고 졸랐어요. 자기가 파블로 네르다와 함께 주점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걸 보면 베아트리스와 그녀의 어머니가 감동에 까무러질 거라고 했죠. 네르다는 주점에 같이 가주었습니다. 얼마 후 네르다를 대통령으로라는 포스터가 온 도시에 나붙었고 네르다는 선거운동을 위해 트럭을 타고 떠났어요. 떠나면서 마리오를 꼭 안아주었고 붉은 가죽으로 장정된 자신의 작품 전집 세 권을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책에는 둘도 없는 벗이며 동지인 마리오 히메네스에게라고 헌사를 써주었어요. 그런 대단한 선물을 받았어도 마리오는 그와의 헤어짐이 슬펐어요. 그가 탄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 흙먼지가 차라리 자신을 생미장시켜 주었으면 하는 심정이었어요. 마음을 추스리며 작품 전집을 읽어 나갔습니다. 첫 50쪽은 시인의 집 마당에서 읽었어요. 이후에는 시를 읽으며 혹시 떠오를지 모르는 단편적인 시상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가 바닷가에서 정신없이 연필을 놀리는 모습을 어부들이 보았고 이슬라 네그라에서 시인이 사라지자 우체부 마리오가 그의 권좌를 계승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우스꽝스러운 소문이 폭우에 퍼졌습니다. 기독민주당에서 선거운동을 하러 왔어요. 그들은 은근히 네르다 씨가 시인으로는 위대하지만 대통령 후보로는 적당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전단지를 나누어 주었지만 마리오는 저는 네르다 씨를 찍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며 전단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우체국장 코스메는 열렬한 사회주의자여서 민중연합의 네르다를 지지했어요.
그는 어부들을 위한 시낭송회를 주선했습니다. 마리오는 거기에서 시낭송을 했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네루다의 시를 꽤 많이 외우고 있었어요. 시를 이용해 베아트리스를 꼬여보려는 계획도 세웠지만 베아트리스의 어머니가 마리오를 싫어했어요. 베아트리스는 점점 마리오를 사랑하게 되었고 어머니 방해는 심해져 갔습니다. 마리오를 욕하는 어머니에게 마리오와 파블로 네루다 씨가 친구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정치화 시를 혼동하다가는 미혼모가 될 거라고 했어요. 또 마리오가 자신을 보면서 그대 머리카락을 낱낱이 세어 하나하나 예찬하자면 시간이 모자라겠다는 말을 했다고 하자 번지르르한 말처럼 사악한 마악은 없다고 그런 말은 촌구석 여자를 베네치아 공주처럼 느끼게 만들 뿐 나중에 진실이 순간이 오면 말이란 부도수표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베아트리스도 고집이 셌지요. 마리오가 해준 말들은 허공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 외워져서 일할 때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통령이든 시인이든 다 남자고 네르다의 시 중에서 키스와 침대와 빵이 골고루 있는 사랑이 좋다는 대목도 있는데 그건 까놓고 말해 아침도 침대에서 같이 먹자는 수작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얼마 후에 네르다는 후보에서 사퇴를 했어요. 민중연합이 단일 후보로 아엔데가 추대되었고 네르다는 그걸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간 굶주려있던 책상, 쓰다만 시와 재회하기 위해 바로 이슬라 네그라로 내려왔어요. 힘겨운 사랑을 하고 있는 마리오의 불쌍한 몰골을 보고는 베아트리스가 지금은 아름다움 그 자체일 테지만 50년 후에는 꼬부랑 할머니가 될걸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오는 도움을 청했고 네르다는 자신은 그저 시인일 뿐이지 딸 가진 어머니 오장육부를 녹일 재주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주었지만 마음을 돌려놓지는 못했어요. 마리오는 더 침울해졌고 네루다에게 따졌어요. 자신에게 시집을 선물했고 그 시를 읽다가 사랑에 빠졌다는 거였죠. 네루다는 자신이 쓴 사랑의 시들은 자신의 아내 마틸데를 위해 쓴 시였고 그 시를 베아트리스에게 선사한 건 마리오 자신이었다고 시집을 선물한 거지 표절하라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마리오는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했습니다. 네르다는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민중연합의 아엔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민주적인 투표로 당선된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 대통령이었죠. 네르다는 국제 통신사들이 장거리 전화 인터뷰 요청이 쏟아져서 집에서 PC 내에 있어야 할 정도였어요. 온 나라는 기쁨으로 축제 분위기였고 베아트리스 어머니 주점에도 정신없이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아엔데 만세, 네루다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거리를 메웠어요. 그 혼란한 틈에 마리오와 베아트리스의 사랑은 깊어졌고 이미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된걸 알게 된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두달 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네루다는 파리 대사로 임명되어 프랑스로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마리오에게 비틀즈 음반을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이슬로 네그라의 유일한 수신인이 없어지자 마리오는 다시 일이 없어졌고 장모는 일자리를 구하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 즈음 관광성에서 산티아고의 어느 섬유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건 민중연합 정부의 존재를 이 작은 폭우에 과시하려는 거였어요. 베아트리스 어머니 주점에서 근처에 캠핑올 가구의 점심과 저녁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주방을 마리오가 맡게 되었습니다. 겨우 일자리가 생긴 셈이었죠. 마리오는 주방에서 식품 재료들을 메타포로 은유화시켰어요. 그건 네루다가 시에서 예찬한 것들이었죠. 양파를 동그란 물장미로, 마늘은 아름다운 상아, 감자는 한밤의 밀가루, 참치는 깊은 바닷속의 탄알, 소금은 바다의 수정, 이런 식의 메타포였어요. 마리오는 1년간 당근 껍질을 벗기고 양파에 울면서 충분히 돈을 모았고 비행기표를 사서 파리에 있는 네루다를 방문할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즈음 네르다에게서 편지와 소포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현재 마틸데와 함께 커다란 방에 머물고 있지만 이슬라 네그라 집에서 보낸 푸른 날개의 날들이 너무 그립다고 했어요. 소포에는 녹음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틀자 네르다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추신으로 편지를 음성으로 보낸 거였죠. 이 녹음기로 이슬라 네그라를 거닐면서 마주치는 모든 소리를 녹음해달라고 했어요. 요즘 건강이 좋지 않다고 바다도 아쉽고 새들도 아쉽고 모든 게 아쉽다고 했습니다. 밤하늘이 침묵까지도 담아달라고 했어요.
마리오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움직임, 갈매기가 하강하여 정어리를 쪼는 소리, 무정부주의적인 펠리컨이 해변을 따라 날개를 펄럭이며 나는 소리, 쏟아져 내리는 별똥별을 보며 개들이 짖는 소리, 네르다의 집에 가서 거기 달려있는 종을 쳐서 녹음했고 등대의 사이렌 소리도 녹음했어요. 별들이 움직임까지 녹음하려고 애를 썼고 야생 들국화에 앉아있는 벌들의 소리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베아트리스의 뱃속에서 나는 아기 간혈이 심장 박동 소리도 녹음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정치적 상황은 나빠지고 있었어요. 반정부 무리들은 음모론을 주장했고 나날이 물가는 요동치고 식재료가 부족해졌습니다. 무능한 정부를 탓했고 세계대전 때도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마르크스주의 야수와 같은 발톱에서 칠레를 구할 방법은 아엔데를 몰아내고 기독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사회주의자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어부들에게 융자를 해주어서 전보다 좋은 장비를 갖추어 주었죠. 또 정부 측 경제학자들과 홍보 담당자들이 육류 구매용 외화 부담을 덜기 위해 생선 소비를 권장했어요. 냉동 트럭이 수산품을 가득 싣고 매일 수도로 출발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자 강한 햇볕 아래에서 생선은 싱싱함을 잃어갔고 운수노조에서는 부품 구입을 위한 특별 요금을 책정하라고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어요. 생선은 다시 바다로 되돌려졌고 파업은 끝났지만 칠레는 물자 부족이 심해졌고 국민들은 분노에 쌓였습니다. 어부들과 트럭 노동자들이 거칠한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져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의 이름은 파블로 네프탈리 히메네스 곤살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네르다의 필명인 파블로와 본명인 네프탈리를 붙여 지은 거였어요. 1년이 더 지나갔고 마리오가 파리로 네르다를 만나러 가기로 한 계획은 아기의 먹성이 너무 좋아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르다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기독민주당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들은 정치보다는 문학에 더 재능이 있다고 비아냥댔죠. 국영방송국에서는 네르다가 스톡홀름에서 수상 연설을 하는 장면을 중계했어요. 주점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네르다는 랭보이 시 한 구절을 인용했어요. 여명이 밝아올 때 불타는 인내로 무장하고 찬란한 도시로 입성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리적으로 철저히 격리된 나라의 알려지지 않는 한 지방 출신입니다. 저는 버림받은 시인이었고 저의 시는 지방적이고 고통스럽고 비를 머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인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희망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시와 깃발을 가지고 말입니다. 시는 헛되이 노래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칠레 만세, 네르다 만세를 외쳤어요. 마리오는 눈물이 샘솟았습니다. 아들 파블로 네프탈리는 먹성도 좋고 개구장이었고 너무 용감했어요. 그 사이 아들은 수많은 병을 앓았어요. 그 병명들은 풍진, 홍역, 수두, 귀관지염, 편도선염, 인후염, 결장염, 발목 접질림, 코뼈 탈골, 경골 타박상, 두개골 창상, 오른팔 이두 화상. 최근에는 엄청나게 큰 성게를 발로 밟아서 왼쪽 새끼발가락에 염증까지 생겼어요. 그때마다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으므로 마리오는 스쿠터를 하나 샀습니다. 그러느라 파리행 비행기표를 또살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스쿠터는 집안에 도움이 많이 되었고 이제 주방에서 해방되어 스쿠터로 식품 구입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는 산 안토니오 시청에서 주최하는 시 공모전에 시를 한편 출품했습니다. 시의 제목은 파블로 네프탈리 히메네스 곤살레스의 연필 초상이었어요. 네르다가 돌아왔어요. 그는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리오가 만나러 갔을 때 부인의 얼굴에는 잔잔한 슬픔이 깔려 있었죠. 모든 게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고 아엔데 대통령이 죽었어요. 산 안토니오에는 이미 군대가 공공 건물을 점령했고 여기저기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들 거리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리오는 우체국에 가서 네루다에게 온 편지들을 챙겼어요. 20통에 달하는 급전이 와 있었습니다. 네루다의 집 근처에는 군인들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통행을 금지시켰어요. 마리오는 건물을 피해 편지를 갖고 들어갈 방법이 없음을 알자 바닷가에 가서 그걸 다 읽고 외웠어요. 마틸데 부인의 인도로 집안으로 들어가 네루다를 만났습니다.
그는 힘겹게 숨을 쉬면서 열이 나니까 프라이팬 위에 있는 생선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루다의 육체에 남아있는 유일한 기력은 사고력뿐이었어요. 마리오는 전부의 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네루다에게 망명지를 제공한다고 했고 멕시코 정부에서는 비행기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네루다는 마리오의 도움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옮겼습니다. 그의 끓어오르는 피 속에서 웅웅거리던 비밀의 모습은 검은 물이었어요. 그 검은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쿠데타로 눈이 가려지고 손목마다 피를 흘리고 있을 시체들 아래로도 흐를 물이었어요. 네루다의 입에서는 시 한 수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의 품에 휩싸인 바다로 나 돌아가노니 삶은 쓰러지고 피는 침자 마련이. 마리오는 죽지 말라고 네루다를 뒤에서 껴안았어요. 네루다는 위급해졌고 응급차를 타고 산 안토니오 병원으로 옮겼지만 9월 23일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어요. 마리오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집으로 왔고 마리오에게 물어볼 게 있다면서 동행을 요구했어요. 마리오는 차에 타면서 군부대가 키만투 출판사를 장악하고 우리 칠레인들 같은 불온 잡지들을 압류하는 중이라고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마리오는 네루다를 통해서 말을 할줄 아는 존재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점점 용감해져 갔습니다. 우파에게 네루다를 대통령으로 찍을 거라는 말을 당당히 하고 네루다의 시를 낭송하면서 시와 민중을 잇는 역할도 했어요. 이건 네루다가 추구한 것과 맞아 떨어졌죠. 시와 정치를 양립시키고자 했던 시인의 신념이 작은 폭우의 우편 배답을 통해 이루어진 거였어요.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요, 마리오가 네루다에게 보낼 소리들을 녹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 소리들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소리들이었고, 마지막에 뱃속의 아기 심장 소리는 압권이었죠. 이 소설은 재미있고 아름답고 슬퍼요. 두 사람의 만남은 유쾌하면서 따뜻했고, 마지막 만남은 너무 슬펐죠. 에필로그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몇년 후, 소설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문학 편집장과 그의 친구예요. 그들은 쿠데타가 나던 해 9월 18일에 킨다 쿠에다에서 발표 예정이던 공모전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의 수상작은 파블로 네프탈리 히메네스 곤살레스 연필초상이라는 특이한 제목이었다는 대화를 나눠요. 마리오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소설에 나오지 않아요. 그는 군부에 연행되어 갔고요. 이제 막 시작했을 그의 시가 어떻게 되었을지 알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엔 수많은 감정을 담게 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쳐가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은인이 되기도 하고,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사람들도 있어요. 마리오와 네루다, 두 사람의 관계는 칠레의 쿠데타와도 상관없고, 우파, 좌파와도 상관없는 만남이었어요. 언어를 자유롭게 쓰면서 마리오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고요. 네루다는 새로운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만남이었어요. 소설의 바탕에는 살벌한 군부 쿠데타가 깔려있지만 우리는 두 사람의 만남으로 인해 아름다운 언어를 보았어요. 그건 문학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숨쉬게 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바쁜 날들이 지속되어도 책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언어의 찬란함으로 들어서는 걸 멈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래서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